오늘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.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네, 소장님 오늘은 또 이제 암호화폐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. 오늘 보니까는 업비트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8,70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3% 넘게 빠지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최근 상승세 생각을 해보면은 좀 조정에 들어갔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이십니까? 일단 조정세가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상승 탄력도는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슈 좀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한데. 반감기에 돌입했을 때 이게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좀 어느 정도의 흐름들을 더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렇다면 지난해 10월부터 암호화폐주 그리고 비트코인, 이더리움 마찬가지로 전부 다 상승을 보였는데 이렇게 상승 탄력을 받은 이유가 있을까요? 일단 그 지난 그 10월입니다. 그러니까 작년 10월인데 이때 당시 때 이제 뭐 비트코인 자체가 저희 이제 좀 달러로 좀 많이 얘기를 드리거든요. 근데 지난해 10월 때 비트코인이 2만 7천 달러를 기록을 했었습니다. 그러면서 한 달 사이에 3만 6천 달러를 돌파를 했고요. 그때 이제 좀 이슈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그 SEC 그러니까 선물거래위원회 증권거래선물위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그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에 대한 그 임박했다라는 기대가 좀 어느 정도 나오면서 그 상승을 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게 지금 한 달 사이 때 당시 때 한 달 사이 때 굉장히 좀 크게 올랐는데 이게 계속 좀 기대감이 지속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러면서 2023년 그 작년에 연말 전후로 SEC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또 다시 재차 부각이 됐었습니다. 그러면서 탄력을 더 세게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럴 때 미국 아크앤21 셰어즈에 대해서도 ETF 승인 신청 답변 마감일이었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기대감이 좀 상당했는데 그 당시 때 이게 진짜 승인이 가능한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논란이 많긴 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게 저도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을 하게 된다?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좀 포인트가 좀 셀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제가 뭐 가상화폐 거래나 그런 쪽에 원래 이제 관심이 없었다가 현물 ETF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부각됐던 부분들을 통해서 관심들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1월 11일, 그러니까 올해 11일 새벽 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이제 완료가 되면서 일시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다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당시 때 승인됐을 때 6시 45분 이후로부터 다시 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후로부터 굉장히 좀 흐름이 더 좋았다가 그러면서 이제 한 주 동안에 그 아이쉐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에서 13억 달러가 유입이 됐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었습니다. 그러면서 흐름들이 좀 매우 좋아졌고 그러면서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면서 추가 상승 전망도 힘이 실렸던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제 투자자들에게 또 많은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좀 연이어 상승을 했다라고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이 함께 올라왔는데 이달 들어선 약간 조정이에요. 어떻게 보이신가요? 일단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을 받은 것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비트코인이 연이어 최고점 갱신을 후에 이제 10월 그 후에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좀 살펴볼 게 뭐냐면은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52주 변동폭을 좀 체크를 해보자면은 52주의 최저 그 금액이 2만 4천 달러였고요. 그리고 최고가가 7만 3천 달러였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게다가 이제 지난 15일 때 미국 PPI 시장 그 예상치 웃도는 것이 좀 발표가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좀 물가 지표가 웃돌아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결국은 이슈로 좀 조정을 받은 것도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게다가 지금은 또 반감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도 좀 어느 정도 나온 것으로 판단이 그렇죠. 되는데 여기에서 반감기 일을 좀 살펴보니까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마켓워치가
비트코인 투자 플랫폼 스완 비트코인의 자료를 인용해서 이제 보도를 한 거거든요.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은 결국은 비트코인의 다음 반감기가 대략 다음 달 19일로 좀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. 그 이유 때문에 좀 어느 정도 하락한 것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. 그래서 비트코인 반감기 시기 때 2016년과 20년 반감기 당시 때도 비트코인 가격은 한동안 좀 조정을 겪은 뒤에 재차 좀 상승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그 일시적인 좀 조정세가 계속 좀 나와주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. 게다가 이 그 추가적인 이슈가 나왔던 게 뭐냐면은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에 대해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인 GBTC라고 있습니다. 근데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 유출이 좀 발생했다는 소식 때문에 결국은 그 내용도 어떻게 보면 좀 영향을 같이 받으면서 최근에 좀 조정세를 보였는데요. 뭐 전 거래일 때는 좀 상승을 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마켓워치의 자료를 잘 보면은 지금까지 반감기 전에는 원래는 비트코인의 가격 자체가 암호화폐 가격 자체가 하락이었는데 조정이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특이하게 좀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. 그래서 반감기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런데 막상 3월이 되니까 이게 다시 좀 비트코인의 조정을 받더라고요.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? 저도 그 상승 탄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과거의 이전 이력을 결국은 좀 무시를 할 수 없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 분석 관점으로 봤을 때도 결국은 이제 추세적인 흐름들을 많이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 그런 형태의 추세가 있다 한다면 똑같이 역사도 같이 좀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. 말씀드리겠고요. 전일 이제 미국 그 기준금리 세 차례 인하에 대한 전망감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또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 이게 지금 뭐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을 유지를 하고 연내 뭐 0.25%의 2호 포인트를 세 차례 인하를 하겠다라는 뭐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급반등이 좀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결국은 연준이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면은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.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하반기 때도 계속 좀 유지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. 11월 당시 때는 이제 블랙록에서는 이제 SEC의 그 이더리움 현물 ETF, iShares 이더리움 신탁에 대한 관련된 서류를 좀 등록을 하긴 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비트코인도 상승했지만은 덩달아 이더리움도 같이 상승을 했거든요. 여기에 대해서는 승인 여부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지금 승인에 대한 날짜는 5월달 이더리움 ETF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이제 5월 23일에 승인 최종 결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남아있고 이게 만약에 승인이 된다 한다면 더 크게 또 재차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반감기의 경우에는 이전에 좀 살펴보니까 세 번째 반감기 때 그 2022년 5월 11일 당시 때 8,750달러였습니다. 비트코인이. 근데 6개월 후에 비트코인이 한 79% 정도 올랐고요. 1년 후에는 한 540%까지 이제 급등을 했다 보니까 반감기 이후에 대해서 또 다시 재차 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했을 때는 아직까지 좀 그 남아 있는 것 같고 하반기 때나 전체적인 흐름들 뭐 만약에 금리 인하를 진짜 한다면은 거기에 따른 기대감도 같이 반영되면서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은 그런데요. 비트코인이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어떤 리스크가 있나요? 지금 이 시점에서는?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일단 보완적인 부분들이 좀 아무래도 계속 좀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반감기를 네. 지나고 나면 오프라인으로 이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사실 보완은 더 좋아진다라는 그러한 분석이 더 많거든요.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뭐 해킹이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에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일시적인 좀 변수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. 일단 지금 뭐 반감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뭐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또 나오기는 해요. 그래서 반감기에 대해서 조정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냥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.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투자자 관심도에 따라 많이 달라지겠죠. 근데 일단 지금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은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측면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은
승인이 그게 되지. 그게 네. 비트코인에도 영향을 줄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오히려 저는 승인이 되지 않으면 비트코인 쪽으로 매수세가 더 몰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렇죠. 예, 비트코인 쪽이 더 많이 상승할 가능성을 좀 더 두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더리움이 승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일시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. 승인 안 된다 하더라도 또 다시 재차 신청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아무래도 근데 많은 분들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믿음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디지털 금이다. 점점 더 공급이 줄어든다는 것 자체는 그럴 수 있는데 변동성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? 매수라든지 매도 전략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시장 관련주들은 그렇다면은 흐름이 어떻습니까? 예, 최근에 관련주들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 상승 시점과 좀 유사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대표적인 뭐 기업들을 봤을 때 우리 기술 투자가 있고요. 그리고 하나 투자 증권이 있고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있고 그렇죠.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 지금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가격대로 봤을 때도 한 세 배 그렇게 올랐는데 그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의 경우에도 막 3,000원에서 12,000원대까지 간 거 보면은 결국은 이제 연계성은 상당히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달 들어서 역시나 그 비트코인이든 그 가상화폐에 대한 조정이 좀 어느 정도 나오면서 비슷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좀 유사한 흐름의 형태가 계속 좀 유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. 근데 우리 기술 투자와 하나투자증권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최근에 그 이달 들어서 약간 좀 각각 다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그 비트코인과 관련된 그러니까 가상화폐 관련된 상승에서 굉장히 민감한 기업들을 봤을 때는 일단 우리 기술 투자는 확실히 상당히 좀 민감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결국은 뭐 저PBR이든 금융주 관련된 이슈가 같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여기에서 일부 좀 어느 정도 비율이 나눠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.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경우에는 결국은 지금 뭐 흐름들을 봤을 때 뭐 그 기존의 가상화폐 거래 관련된 내용들이 좀 일부 좀 그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긴 합니다. 근데 지금 갤럭시아 머니트리에는 또 STO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맞아. 가상화폐로서 같이 부각을 받고 있지만 좀 비율이 나눠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은 각각 흐름들이 좀 약간 일부 달라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우리 기술 투자의 경우를 뭐 살펴본다 하면은 굉장히 전체적으로 그 갭 상승을 하고 갭하러 가고 계속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우리 기술 투자가 주식 투자인가 코인 투자인가는 도대체 모르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지만 결국은 변동성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이슈에 따라 굉장히 좀 잘 접근을 하셔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계속 이제 우리 기술 투자 쪽이나 뭐 관련된 종목들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상당히 심할 수 있다는 점을 계속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암호화폐 리스크를 여쭤봤던 건데 워낙 또 가격 급등락이 심하다 보니까는 지지해주는 어떤 펀더멘털이라든지 이런 게 확실시 나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좀 불안한데 전략은 전반적으로 암호화폐주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? 일단 스케줄을 굉장히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밤을 새면서까지 가상화폐를 보시기에는 조금 그렇잖아요. 그죠. 그러다 보니까 네. 스케줄을 좀 잘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 앞으로 나올 스케줄을 봤을 때는 반감기 돌이시 주가 조정 가능성을 좀 어느 정도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이벤트가 일단은 지금 남아있고 기존에 그러한 역사적인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그 점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지금 그 민생토론회 때나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지만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정책을 여야 쪽에서 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게 지금 총선 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지금 바로 나오진 않을 것 같고 4월달 이후 때나 좀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최근에 이제 한번 일시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차익실현이 좀 크게 나왔던 구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때 이제 그 금감원장 분께서 라디오에서 그 가상화폐와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오면서 상승을 했다가 다시 좀 조정을 받았다는 점을 봤을 때는 민감도가 좀 상당한데 결국 제가 가상화폐주의 경우에 정책적인 부분들이 연관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그래서 지금은 타이밍을 봤을 때 주가를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한다 하시면은 이슈로 좀 상승을 하면은 일단 차익 실현을 하신 다음에 반감기 때 흐름을 좀 지켜보시고 만약에 그 반감기 때 흐름들을 이제 뭐 어느 정도 보합권을 유지를 한다면은 재차 매수를 하셨다가 그 다음에 반감기 이후에 그 기대감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아마 그 흐름들을 봤을 때는 여야 가상자산에 대한 논의는 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정책적인 분위기를 맞춰가지고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은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. 일시적으로. 그러면서 이제 뭐 금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고 심지어는 그
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결국은 정책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실 때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 SEC에서 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좀 승인을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추후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법 자체는 미국 SEC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참고를 하고 그걸 반영을 좀 일부 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 남아있다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이더리움 현물 ETF가 만약에 승인이 된다 하면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벤트가 굉장히 크게 발생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또 내용들이 나와주는 게 블룸버그 ETF 분석가가 이더리움 그 현물 ETF 승인은 좀 거부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다는 내용들도 있고요. 5월 내 승인 가능성이 한 35% 정도 예측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일단 좀 더 가봐야지 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승인이 되고 심지어 정부에서도 가상자산 제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게 된다면 그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의 경우는 일제히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결국 이제 우리 기술 투자나 관련된 종목의 경우에는 이러한 이벤트도 있지만은 결국은 기술적 분석으로 잘 접근을 하시는 게 매우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결론이 굉장히 어렵네요. 그렇다면은 종목은 탑픽을 굳이 꼽아보자면은 크게 가지고 가려면은 아무래도 우리 기술 투자일까요? 우리 기술 투자가 굉장히 좀 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만약에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이든 뭐든 가상화폐 관련된 투자를 하실 거면은 그냥 가상화폐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만큼 이게 지금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연관성으로 좀 어느 정도 두고 있긴 하지만은 우리 기술 투자의 경우에는 두나무 집은 7%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전형적인 그 가상화폐 주로서 부각을 받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된 승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테마로서 계속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전체적으로 이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을 절대 체크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들을 봤을 때 전 거래일 때 상승을 했지만은 현재 그 7,900원대나 그 8,500원대 좀 지지 구간이 두텁게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 구간이 그 두터운 지지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구간만 좀 잘 버텨주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근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현재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은 일시적으로 한 10,000원 때나 9,900원대까지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10,000원대 이상 돌파를 하게 되면 일단 차익 실현을 하고 재차 또 떨어지는 것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갤럭시아 머니트에서 저는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갤럭시아 머니트의 경우에는 일단 지금 뭐 수산, 금융 등의 그 총 6개의 기초자산을 STO 쪽에서 좀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STO가 이제 본격화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올 경우에는 초기에 매우 좀 크게 부각받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STO도 결국은 거래량이 많아야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초반 때는 이슈가 굉장히 좀 크게 많이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지만은 후로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STO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고 심지어 가상화폐주로서 좀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좀 참고를 해보자면은 7,700원 아래때 또 두터운 지지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갖고 매수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역시 그 10,000원대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 보니까 적절하게 이 부분들을 구간을 잘 체크를 하셔서 전략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. 그래도 대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의견이시네요. 예, 너무 많이 떨어져서요. 네, 알겠습니다. 가상화폐 그리고 관련 주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.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도 고맙습니다. 네.